근본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학교에서 선생님 혼자 그걸 감당하도록 하고, 예를 들면 책임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뭐 그러니까 그 당신 반에서 일어난 거니까 당신이 해결해 가시고 하면 그게 사실은 선생님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이제 교육청이 보호자 역할을 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 다섯 개 운영하고 여섯 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지금 그 전 지역으로 확대하려고 지금 하는 그 내용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 도교육청이 모든 것을 다 선생님들 상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도교육청을 대신한 그런 이 전담센터들이 이 상담에 응하고 또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들이나 교감선생님들의 간부 선생님들이 많이 좀 제가 볼 때는 연수가 좀 필요합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체제로 대응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학교가 해야 될 일, 교육청이 해야 될 일이 뭐는 뭐 상담실 운영, 뭐 시설에 대한 게 많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시설이 많이 들어가도 그걸 운영하는 현장에서의 교장 선생님, 책임지고 있는 또 교감 선생님, 거기 간부 선생님들이 그 일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1차적으로 함께 이것은 해결해야 될 과제다 하고 인식하고 함께 해줄 이 부분은 이제 법적 근거는 법령 개정에 고의나 중과실을 일일이 개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이것은 이제 이 그 상황과 이 좀 뭐라 그럴까요? 그 절차를 거쳐서 그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파악을 하고 팩트 파인딩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것이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었다 하는 내용에 대한 일종의 선생님의 소명도 있어야 될 테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 학교 내에서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학교 내에서. 그래서 학교 내에서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이 절차를, 예를 들면 무슨 위원회를 두든가 이렇게 해서 절차를 거쳐서 필요한 조사를 하고 해야지, 예를 들어서 교사에 대해서 무조건 면제한다든가 하면 또 다른 또 문제가 일어나죠. 법이 지금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하나가 다 법적 시비가 걸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 개정이 무슨 제일 시급하고, 법 개정이 이렇게 되면은 그럼 고의나 중과실을 어떻게 우리가 그 해나갈 거냐는 건 여러 가지 이제 관행과 관습과 그다음 학교 안에서의 정황 파악을 통해서 정리해야 된다고. 근데 지금 우리나라 법에서 고의나 중과실을 이런 게 고의고 이런 게 중과실이라고 연구하는 건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해놓고 그거는 이 일종의 상식적인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이 인성교육과 학부모교육은 저희가 이 그 종합대책 차원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좀 준비를 해서 인성교육은 사실은 이 그 사람의 발달 단계라고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저학년 단계에서의 인성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우리가 보면은 인성교육을 위한 체계적인 이 어떤 그 교육 지침이 지금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벌써 몇 개월 전에 우리가 인성교육 교재를 나름대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 전문가들이 지금 집중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나오면 이제 그 내용을 적용해 가면서 필요한 또 보완을 해나갈 이런 예정이 있고, 그래서 인성교육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학부모 교육에 대해서는 학부모 교육의 뭐 근거가 부족하다, 또 학부모 교육할 때 학부모가 안 나오면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어서 교육자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교육 활동이기 때문에 학부모 교육은 실시를 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신입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이 학부모 교육, 이 부분은 좀 이 확실하게 준비를 해서 좀 시행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학부모 교육을 위한 이 필요한 자료들 또 이런 저기들을 준비를 좀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제도적으로 여기 설명드린 내용은 사실은 최소한의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죠?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공교육이 학부모님들께 신뢰를 회복하지 않는 한 제가 볼 때는 하루아침에 이게 고쳐지기 어려워요. 그렇다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하루아침에 바뀔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학부모들은 사실은 굉장히 그 공교육을 신뢰할 경우에는 감내하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학교 예를 들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경기 외고에 가서 여기도 학부모님들이 와서 예를 들어서 격하게 그렇게 좀 그 항의하거나 이 좀 폭력적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느냐 그랬더니 경기 외고에서는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다. 그럼 학교 폭력이 있었던 적이 있는 학생들이 그랬더니 뭐 사소한 말다툼이 있지만 문제가 될 만한 그런 사건은 없다. 그건 어떻게 보면 거기 들어온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학교고 자발적으로 선택한 학교면서 학교에서 하는 여러 가지 활동이 그 인정을 받는 거죠. 학부모나 학생들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심지어 요새 아주 그 공교육에 대한 이 현실을 말할 때 지금 기숙학원은 학생들한테 기합 줍니다. 벌 줍니다. 잘 아시죠? 기업, 저 기숙학원들. 근데 거기서는 학원에서 그런다고 뭐 아동학대한다, 학교 처음 무슨 뭘 차별한다, 그거 안 합니다. 근데 공교육에서는 현실이 된 거예요. 그것은 공교육이 그만큼 이 우리 교육공동체 사이에서 특히 학부모와 학생들 사이에서 신뢰가 많이 떨어져 있다. 현실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제가 교육감 되면서 학교가 교육 본질에 집중하면서 진짜 필요한 인성교육과 필요한 기초 역량에 대해서 충분히 쌓도록 학교가 집중하면 저는 그게 1차적으로 공교육의 행복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학부모들이 정말 미처 모르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뭐 AI 맞춤형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정확하게 학생들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부모님과 상의할 때 제가 볼 땐 부모님도 학교를 신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니까 아 얘는 학교 안에서 좀 더 좀 해야 되겠다 하면 공유학교로 보내서 학교가 주도가 돼서 공유학교로 보내서 거기에서 그 학생에 맞는 특별한 교육 잘하면 잘하는 대로 좀 기초가 부족하면 기초가 부족한 대로 맞춤형으로 하면 저는 학부모들이 학교를 굉장히 신뢰하게 되는 그게 일종의 전환점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를 통해서 이제 하고 학부모님들께도 이제 충분히 그런 점을 이제 그 공유를 해야 되는 거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저는 이 우리 교사 내부에서도 뭔가 그런 데 대한 이 활동이 그런 어떤 이런 움직임이 같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교총이나 이제 교원단체를 오늘 오후에 만나는데 전 얘기하려고 합니다. 요구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선생님들도 노력하셔야 된다. 함께. 그렇지 않으면 학생들에 대해서만 또 선생님들 보호하는 것만으로 이걸 해결 안 된다. 궁극적으로 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는 교실 안에서는 사실 존중해야 되고 그만큼 전문성이나 교육적으로 인정을 받아서 존경을 받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걸 제가 하려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인재개발국을 포함해서 지난번에 그 선배님들이 내려 조원동에 우리 시설을 학생들에 대해서는 교육을 강조하면서 우리 교원이나 이 교육가족들에 대해서는 역량 강화나 이런 시대 흐름에 따른 여러 가지 필요한 소양들을 이 갖춰주는 이 좀 연수 시스템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대대적으로 강화하고자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야말로 정말 학교와 가정과 우리 학교 교실에 그게 이 가정과 학교와 우리 교육청 행정당국이 같이 노력해서 이걸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게 너무 원론적인 설명일 수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교육은 기본에 충실하게 가야 학부모들도 인정한다. 저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학교 현장의 내용을 교육지원청이 그 있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이 그러한 역할을 하도록 가급적 이제 이 체제를 갖춘다. 또 하나는 문제는 뭐냐면은 학교 내에서 교장 선생님과 좀 교감 선생님이나 원로 선생님들이 선배 선생님들이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도 선생님들이 다 하실 수 없으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선생님들의 여러 가지 교권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그 대책 반들을 이제
이제 우선 지역별로 운영을 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출장을 나가서 상담을 해주신다든가, 뭐 거기에는 예를 들면 교직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시다가 은퇴하신 분도 계실 수 있고, 현직에서 그런 업무를 잘 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시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일부는 수업 조정을 좀 해서라도 그런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겠다는 게 오늘 발표한 내용에 들어있고, 어떤 경우에는 예를 들면 촉탁을 해서 위촉을 해서 그런 분들이 좀 이 선생님들에 대해 상담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겠다는 거죠. 우선 타임아웃 제도는 이거는 이 무슨 법적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있는 건 아닙니다. 이런 건 아닌데 이 분리 조치를 할 수 있는 그 여러 상황에 예를 들어서 폭력이나 이런 게 들어가면 분리 조치를 즉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수업의 방해라든가 이 선생님이 오시기에 이 학생 때문에 다른 학생들의 수업권이 방해된다 할 때 분리 조치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그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 경기도 교육청은 그래서 예를 들면 그 그런 거를 심사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아예 도저히 안 되겠으니 이걸 어떻게 할까 하고 심사위원들한테 지금 학교 내에 그런 기구를 둬서 거기에서 예를 들면 아 이거 분리 조치하는 게 맞겠다, 예를 들어서 그 금쪽 같은 그 금쪽이 프로를 보면은 거기에 이제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형태로 논의를 해서 전문가들하고도 논의를 해서 아 이 학생은 좀 분리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하면은 어쩌면 이거 가능하다. 그리고 예, 이것은 하루에도 이건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법 개정대로 관련 개정을 추진하면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제도적으로 교육청의 지침으로 이거는 이 학기부터 바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도록 고민을 하겠다고 제가. 학생인권조례 도의회 관계는 지금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 이 조례 형식에 대한 내용을 보면 저는 그 당시에 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 도의회에서 저 상태로 통과가 됐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그 앞에 학생인권조례의 제정 목적에 보면 교육기본법이 이렇고 초중등교육법이 이렇고 헌법 규정이 이렇고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법의 목적은 그렇게 정해놓고 그 뒤에 내용은 그 법에 정한 그 목적에 충실치 않게 돼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 목적은 헌법에도 인권은 보장되지만 공공질서 대치거나 공공의 목적에 반할 경우에는 법률에 의해서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 조항은 전부 권리 중심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이제 일부 뭐 이렇게 책임이 있다 하는 선언적 규정만 있죠. 근데 더욱 문제는 그 학생인권 조례를 기준으로 학생인권 조례 이렇게 됐으니까 학교에서 운영하는 교칙에 대해서 이런 거 규정하면 안 된다, 이건 이렇게 바꿔야 된다 하고 지침이 나간 거예요. 그 지침의 상당 부분이 교실 현장에서 선생님들의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규칙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인권 조례가 그 내용적으로 보면은 다는 아니지만 그 조례를 기초로 해서 학교에서 지금 만들어진 여러 가지 학교 교칙이나 이런 게 교육 활동을 정상적인 교육 활동도 어렵게 하는 이런 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학생 인권 조례를 정비함으로 해서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법 논리적으로 보나 여러 가지 체계적으로 보나 저는 정치적 목적이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정말 교육 현장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저는 얼마든지 그 조항에 대해서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만 그 개정 자체에 대해서 개정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의견 제기는 저는 상상적이게 학생인권과 교권이 무슨 제로섬 게임하듯이 좀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관계로 보는 거는 좀 잘못됐다고요. 그래서 저는 상호 존중이라는 게 과연 맞는가, 상호 존중. 그래서 상호 존중이라는 표현보다는 학생 존중과 교사 존경으로 많이 왔다. 교사는 학생이 30명이면 30명을 함께 교육 활동을 수행하는 사실은 그 교육의 리더입니다. 그죠? 그런데 학생의 인권이 올라간다고 해서 이게 또 현상은 그렇게 됐어요. 예.
항상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하려고 하는 건 학생 인권을 해서 무슨 한 게 아니라 정당한 교육 활동조차도 보호하지 못하는 이 현실 속에 학생 인권 조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법적 그 아동 학대 뭐 아동 보조 이런 것들이 그 현실 속에 원인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는 그 가정에서 그러니까 지금 특히 이제 코로나 시대 지나면서 학습 결손, 학력 결손, 정서 결손, 체력 결손이 심하단 말이에요. 근데 부모님들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보통 지적하는 거를 안 받아들입니다. 긴급적인 불회가 나오는 게 쉽게 된 게 아니고 거의 90%의 학부모님들은 왜 우리의 이상한 애 만드느냐 이래가지고 오히려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가만히 안 하겠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그 경기도가 협조한 거는 뭐냐면 이거는 안 된다. 교육적 처방인데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떡하냐. 그래요. 학교에서 어쩔 줄 몰라. 그래서 제가 촬영을 해라. 이상한 것 같대. 촬영을 해서 그걸 가지고 부모를 설득해라. 이번에 된 게 그렇게 된 겁니다. 그 부모님들은 사실 인정 안 하다가 그걸 보면서는 심각한 문제를 인정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처방이 맺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가정하고 학교하고 이제 앞으로 학생들 계시대에서 같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게 본인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게 학교에서 뭐라고 그러면 우리 얘기만 듣고 왜 멀쩡하네 그러냐 이러면 그거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이런 저기가 있어서 그렇다 하면은 그게 이제 대화, 그 같이 노력해야 된다 하고 대화하는 거죠. 그래서 분리교육은 학생을 분리해서 하는 게 아니라 보다 더 집중적으로 학교에서 단체로 가기에 좀 어려우니까 부모와 함께 교육을 해서 빨리 교실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 하는 게 분리교육의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분리교육.